거룩하고 풍성한 새날을 여는 3분 묵상.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문 성문교회 최대근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부터 59절로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비유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과 음료이기에 이것을 먹는 자만이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영생 얻는 방법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행위에 대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행위가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즉 신앙 고백,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고난에 동참하는 연합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개인적으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품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어찌 그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결단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연합하기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벗어나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며 적용하기는 4월에 있을 부활주일 성찬식에 임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임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부터 주님과 연합을 위해 세상 가치관과 말씀, 다른 어떤 것들에 지배당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되어 연합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토요일 기도의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 환우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우리의 이웃과 개인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셔서 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케 하소서.